K월드의 김용재입니다. K월드 방송이 이번에 소개할 야생동물은 장다리 물대새라는 새입니다. 장다리 물대새는 이곳 영종도와 운염도 사이 갯벌에서 번식하던 새입니다. 하지만 장다리 물대새가 이 갯벌에서 번식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갯벌 매립을 진행하고 있고 이곳이 대규모 개발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장다리 물대새는 어디로 갔을까요? 장다리 물대새 암컷이 알껍질을 물어나르고 있다. 갓 보아한 새끼들은 어미 품에 있던 때를 기억하듯 품으로 파고든다. 새끼들이 모두 다 부화하고 깃털이 마르면 어미를 따라 바로 둥지를 떠나 먹이를 찾아 나선다. 부모가 가는 곳마다 쫓아가는 새끼는 틈만 나면 부모의 가슴팍으로 파고들며 안식을 취하지만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는 어미는 새끼들의 홀로서기를 독려한다. 새끼들은 날갯짓도 해보며 어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어미가 돌아오면 다시 품 안으로 숨어든다. 조금 자란 새끼는 어미를 따라 먹이 사냥을 연습하고 다리 높이까지 잠긴 수면을 성큼 걸어간다. 해가 질 때면 다시 어미 품으로 파고드는데 어느덧 어미 품이 좁을 정도로 자랐는데도 여전히 엄마의 품 안은 따뜻하다. 새끼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노심초사 걱정하며 발을 맞추는 어미.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내는 새끼가 예견스럽기만 하다. 장다리 물대새의 먹이 사냥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된다. 새끼를 데리고 잠자리로 이동하는 장다리 물대새 어미는 적당한 자리를 잡고 새끼를 품는다. 공장의 연기가 피어오른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다리 물대새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먹이 사냥을 교육한다. 이제 새끼들은 혼자서도 성큼성큼 갯벌을 헤쳐나간다. 아직 어미만큼 다리가 자라지 못해 깊은 물은 여전히 무섭지만 형제들과 함께라면 두렵지만은 않다. 수소곤충이 풍부한 이곳 영종도의 갯벌은 장다리 물대새를 비롯한 물새들의 풍부한 서식지이다. 그러나 영종도의 갯벌이 매립되고 폐염전을 비롯한 물새들의 휴식처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동성 새들은 본능에 따라 지구 곳곳에 여행하면서 어느 한 장소에서 번식을 한다. 우리는
이듬해 같은 곳을 찾아올 이들에게 온전한 갯벌을 돌려줄 수 있을까?